전동 휠체어로 20여 분 정도의 시간을 달려 도착한 집. 집에 도착하자마자 확인하는 건 차? 네? 차? 네? 한가할 따죠. 다름 아닌 아내인데요. 한 7, 8년 됐대요. 시름시름 걸음을 묶었더라고. 잘 걷다가. 언젠가부터 몸이 불편해졌고 그 이후 아내는 이 작은 방에 머물러 있습니다. 한편 센터에 다녀온 남편은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분주한데요.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인가 봅니다. 빨리 잔뜩. 우리 잘 꺼지나 보죠? 안 켜져요. 잘 돼요. 가스레인지가 잘 안 켜져요? 네. 가스레인지도 불안하고 부엌일을 하는 남편의 손길도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요. 그런데 라면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? 이놈 둘이 끓인만 꽃마디에 안 먹어가지고 뭐 양이 없어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꽃마디에요. 아, 이게 혼자 드시는 게 아니고? 예예, 둘이 안 하면 양이 없어서. 안 배고프세요? 안 배고파요, 딱마디에요. 라면 냄비를 올려놓고 돌아나오는 남편. 그런데 남편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편찮은 걸까요? 연골이 이게 썩어가지고 양장 두드렸어요. 15년도에 했는데 한 1, 2년 상태가 없었어요. 어디 나가기도 신났어요.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. 낮에부터 한 8살 먼저 산마했대요. 그래가지고 그때 호적이 어린 거지. 그래서 호적이 줄었죠. 우리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호적만 버린다고 안 올렸대요. 많이 아팠던가 봐.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을 앓았던 종면 씨. 8살이 돼서야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만큼 아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